전북교육청과 전주시 Save the Children 등이 손을 맞잡고 어린이들의 놀이친화적 공간 조성을 위한 학교 놀이 환경 개선 사업에 나섭니다. 이상 3개 기관은 23일 전북교육청에서 업무 협약을 갖고 1년간 전주시 내 중산초와 덕일초에 학교 놀이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합니다. 학교 놀이 환경 개선 사업은 아이들이 맘껏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이들의 놀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. 우리 아이들에게는 놀이가 배움이고 또 배움이 놀이입니다. 학교에서 텔레비 읽는 것도 마치 놀이처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그 바탕이 놀이의 즐거움이 아이들 삶에 있어야 된다. 이번 사업에서 전주시는 자체 선정 기준을 통해 두 개 학교를 선정했고 이후 사업 진행에 필요한 행정 지원과 후원 기업 연계에 나섭니다. Save the Children은 아이들과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거친 놀이공간 설계와 건축을 담당하고 건축 후 이를 학교에 기부합니다. 전라북도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 놀이공간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운영관리를 담당합니다. 아이들이 노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데 두 개소가 아니라 내년, 내후년까지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협력해서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아이들의 놀 권리가 확대 보장되는 사회를 기대해 봅니다. KLN 한결입니다.